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온이 뚝 떨어져 종일 추웠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유명한 제천에서는 이 시각 겨울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추위가 관광 상품이 된 건데 현장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 실제로 많이 추워 보이는데요. 이 현장 분위기 주시죠. 저는 지금 겨울왕국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제천 문화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의 온도는 영하 5도로 바람까지 불어 더 춥습니다. 시베리아처럼 춥다고 해서 제천을 제베리아라고도 부르는데요. 한겨울에는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중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과 거리 퍼레이드가 진행되며 개막식 분위기가 달아올라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주하고 화려한 몸짓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천 겨울 축제는 겨울 벚꽃 축제와 얼음 축제가 있는데 밤거리를 빛의 꽃으로 수놓는 벚꽃 축제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LED 벚꽃 터널이 도심 길거리를 따라 600m 정도 이어져 있고 500개가 넘는 비조형물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엄동설한의 진짜 꽃은 없지만 화려한 조명이 겨울 벚꽃처럼 보이기도 해 연말 분위기를 느끼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다음 달 27일까지 한달 넘게 진행되고 가요제와 경품 행사를 비롯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더 추워지는 다음 달 11일부터는 의림지 일대에서 제천 얼음 페스티벌도 열립니다. 대형 얼음성과 얼음 터널을 보고 눈 슬라이딩과 빙어 낚시, 얼음 썰매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추운 겨울을 화끈하게 이겨낼 수 있는 매운 음식 축제가 크리스마스까지 함께 열려 매운 음식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겨울 축제가 열리고 있는 제천에서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